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요. 오늘 노란색 티, so cute, but 안 어울려. 자, 오늘은 바로 개 컨텐츠입니다. 헌터팡 저 새끼 저거 개 컨텐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개 낚시로 했던 컨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직접 어선에 올라타서 개를 그물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달 전에 했던 어선에 올랐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에 있던 삼촌이 저희 삼촌인데, 삼촌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저랑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그물을 거둘 겁니다. 지금 개가 굉장히 많은 철이에요. 개철. 이 과정에서 다른 생선들도 많이 잡힐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너무 재밌겠죠. 도심 속에서 잘 컨택할 수 없는 컨텐츠. 라임 지렸다. 다 같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가요. 렛츠 고! 내일 늦게 일어나면 삼촌한테 엉덩이 개쳐맞아. 자, 여러분, 지금이 새벽 5시 반입니다. 제가 지금 텐션을 좀 낮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네에서 크게 떠들다가요, 네, 바로 쫓겨나요. 지금 삼촌 배를 타러 가려고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졸려 댐져버릴 것 같아요. 눈깔이 너무 부었다. 제가 지금 아예 씻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영상에서 그 냄새나면요, 제 립 냄새예요.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해서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 오시네요. 오셨다. 자, 차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 삼촌 차가 아니네. 라떼네. 자, 여러분, 삼촌이 와가지고 지금 삼촌 횟집으로 왔는데, 여기 해산물 한번 보세요. 정말 푸둥푸둥하고 지금 군침 돈다. 추페르.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계로 돌려가지고 그물이 나오면서 물고기들이 잡힐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저 엄청 빠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배 지금 끄트머리에 간당간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서워? 속도 빨라진다. 아, 저기 지금 구름이 많아서 그런데 해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면 무서워 지금. 오우, 야오. 굉장히 배가 일렁거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재밌죠? 그물이 없어져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파도가 좀 있었나봐요. 그물이 지금 간 것 같은데 부표를 찾아야 돼요. 저 갑자기 그 통발 도둑이 생각나네. 아, 그 새끼인가? 찾았습니다. 자, 이 부표예요. 자, 이렇게 줄이 쭉쭉 올라옵니다. 저 기계가요 굉장히 효자예요. 저보다 고등어 새끼예요. 전어 올라왔습니다. 전어. 자, 저 통에다가 이제 쟁여두는 거예요. 해파리 부서져서 올라왔다. 지옥에 가버려라. 할렐루야. 뭐예요? 아, 도다리. 아, 삼촌 버려를 보여주실 거예요. 버려. 오, 진짜 크다. 아, 도다리 한 마리 더 올라왔어요. 도다리. 쟤도 같이 하고 싶어. 버려. 와, 뭐예요? 연어. 와, 연어가 올라왔네. 와. 와, 기가 막. 저리가. 너무 맛있겠다. 추베르. 근데 연어 나왔을 때 삼촌 무뚝뚝하신데 삼촌이 씩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금개 또 금개. 금개 새끼들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물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물. 금개들 진짜 많이 올라온다. 야, 해파리가 갈리네. 갈려야지. 와, 금개 사이에 꽃게 두 마리. 너 탈출했니? 근데 거기 있으면 더 빨리 죽어. 제가 봤을 때 개 한 300마리 잡을 것 같아요. 야, 저 꽃게 탈출했다. 너도 거기 있으면 둘이 같이 뒤질 거야. 와, 크다. 광어예요? 아유, 야, 나갈 수 있어. 아니, 그쪽 말고 반대로 갔어야지. 아유, 잘 가. 와, 이거 뭐? 와, 꽃게는 좀 소수고 거의 다 금개식이에요. 어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물에서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삼촌 표정이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아까 연어 잡을 때 미소 보고 싶다. 아, 저 꽃게 날라다녀. Fly. 어마무시하다, 꽃게. 와.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촌은 개가 많이 잡혀서 조금 슬프시겠지만 저는 아주 좋아해요. 죄송해요, 삼촌. 개를 바로 한번 수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다 뒤졌어. 오유유. 한 마리. 대롱대롱 얘다. 지금 여기 보글보글 하는 거 보이시죠? 개는 위험에 처하면 보글보글이 거품을 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다 개 소리예요. 야, 얘 싫어다 얘. 개들이 또 이렇게 빼줄 때는 아주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보지야. 보자, 이거 팔 잠깐 들어봐. 팔 잠깐만. 아이고. 야, 이 꽃게. 자, 여러분, 꽃게 진짜 큰 거 한 마리 챙겼습니다. 우와, 크기 보이세요? 우와, 이게 뭐야? 금개 물고. 야,
야, 이 발 잘랐다. 이거 내 건데. 이놈 새끼. 자, 가져가서 바로 버터구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7시 50분이다. 근데 시계 엎지롱. 자, 여러분, 제가 가져온 개들인데요. 지금 이 금개도 제 손바닥만 한 건데 꽃게 크기 가늠 되시나요? 얘 공격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야, 금개들아, 너네 가만히 있어. 너네 다친다. 야, 찝치마. 미안해. 내가 야. 자, 여러분, 미친 사또 끝에 들었습니다. 와, 개 크기 보이세요? 우와, 이 꽃게 크기 보세요. 와, 이, 퇴, 새끼. 엄청나죠, 크기가. 이거 운동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두 근육 운동도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하는 개소리예요. 한 13,000번 해야 돼요. 원근법 없이 옆에서 바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엄청 작죠? 제 얼굴 엄청 작거든요. 구라예요. 이 녀석 얼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아, 난리예요 지금. 디지털 엑스. 자, 이 녀석 바로 한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지자 프리즈. 자, 여러분, 이 금개들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파닥. 어쩌라고 뒤질 거야? 원래 얘네 팔 양쪽 다 있었는데 지금 얘 한쪽밖에 없죠. 거의 후크 선장인데 저 살짝 보이는 저 무시무시한 새끼가 팔 다 가져간 거예요. 집게가 제일 맛있는데. 나쁜 녀석. 자, 이제 문제가 저 녀석인데. 와, 얘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얘 리치가 너무 좋아요. 너 멋있거든. 그래서 너 집게를 부러뜨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가자, 뽀치야. 여기 잡을까? 아, 여기? 여기? 아. 내가 이것까지 안 쓰려 했는데 너 진짜 딱 기다리고 있어봐. 그래, 넌 진짜 대단졌다. 내가 뭘 가져왔냐면 너의 새 보금자리랑 악어집기다, 이 새끼야. 이걸로 아직 우리 아빠 신발 정리도 안 해줬는데 넌 뒤졌어. 밀어붙이자. 엉덩이 파고 들어서. 와, 야, 악어집게 이거 처음 썼는데 고장나겠는데? 아! 니가 들어가. 야, 이거 놔줘. 아직 여기 짚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놔, 미안해. 이거 좀. 아유, 가자. 열어. 뒤져지자. 들어가. 닫아. 자, 여러분, 얼려진 개를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겠지? 죽었다. 자,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가시바로 사이즈가 미쳤어. 나머지 금개들은 뭐 버려도 될 것 같아요는 구라예요. 다 먹어야지 맛있게, 추베름. 자, 이제 이 녀석과 금개들을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 자, 여러분, 이제 개를 손질할 겁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자, 이 녀석 손질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치시켜줄게. 치카부카. 눈도, 입도, 여기 다리도 팔락팔락 꺼져.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갑각류, 어패류. 그럼 뭐라고요? 비브리오 폐혈증. 이제 지겹죠? 계속 할 거예요. 와, 입이 진짜 거의 내 입술 반만하다. 네 몸에 입술이 이만하면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내 입술이 한 40cm 정도는 돼야겠네. 이게 뭔 개소리야? 자, 그리고 내 꽃게는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뾰족해요. 근데 여기 찔리면요 피 철철 나고 꽃게도 나한테 되죠. 자, 이렇게 양치만 시켜주고 버려. 자, 금개들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야, 다리 하나 잃었다. 저 꽃게 새끼 때문에. 아니 성인 꽃게, 그 어덜트 꽃게. 아, 얘는 집게발 하나 잃었네. 거의 뭐 전라도의 짝귀 수준이네 얘는. 자, 이렇게 하나 이런 거 발견하잖아요. 집게 하나 떨어진다. 자, 이런 거 다 쓸모가 있습니다. 짝을 맞춰주면 돼요. 도킹 버려. 꽃게 여기 보시면은 이 성별 껍데기 있거든요. 이거를 벗깁니다. 자, 이렇게 벗기고 등갑을 잡고. 아우. 자, 이렇게 떼져요. 기가 막히. 자, 탕으로 해 드실 때는 여기 모래주머니에요, 이게. 이게 끓이다가 탕이 터지면요, 텁텁해집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제거해주면 돼요. 오늘 끓일 게 아니니까요, 저 멀리 꺼져. 개 손질이 끝이 난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저기 저 멀리 꺼져버려. 그럼 금개도 뭐 똑같습니다. 여기 선별 껍데기 버려요. 여기 잡고, 자, 이러면 얘도 똑같이 개 벌려집니다. 개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 손질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린내를 제거해야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빡! 개 미친놈 냄새 나요. 비린내를 제거하려면요, 물을 좀 받아주고요. 색깔 보세요. 극혐 중에 개극혐. 식초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3분 정도만 있으면 비린내 제거 완성. 손질과 비린내가 제거된 개를 4등분 해줍니다. 금개도 4등분 해줄게요. 얘는 좀 작다, 그죠? 2등분. 얘는 2등분, 4등분 감별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2등분.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 만신창이 같다. 안녕. 자,
이 녀석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넣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져요. 단 소스가 있어야겠죠. 소스. 자 그래서 얘를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이 녀석들 사우나 하러 가자. 자 이게 준비된 에어프라이기에 다 담아주면 됩니다. 야 그래 집게 아무리 봐도 어마무시하다. 무서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됩니다. 받아. 미안해 이거 15만원으로 바꿔준다는 게 갑각률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15분 먼저 맞춰놓을게요. 자 이 에어프라이기가 작동되는 동안 버터 갈릭 소스를 만들 거예요. 버터가 필요합니다. 방금 식탁 다 빠사질 뻔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버터 열 때 항상 이렇게 찢어져요. 그죠?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만 그런가 보다. 요만큼 자릅니다. 이거 칼 좋은 거라 그랬는데 더럽게 안 되네. 자 그럼 이 녀석을 약불에 데울 겁니다. 손 쓸 필요 없어요. 호다닥. 아니 메다닥. 데워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닥쳐 내 맘대로 할 거야. 파이어 파이어. 자 여러분 근데 저희 곡등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세렝게티 강원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 오늘 댐졌다. 버터에 들어가면 진짜 뒤진다잉. 자 곡등이 극혐이니까요 너무 가깝거나 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녹이 버터 쉐이키를 자 여기 유리 컵 쉐이키한테 부어버릴게요. 마늘 가져줄게요. 마늘 사각 마늘 사각 마늘. 여러분 다진 마늘을 자 여기다가 넣으면 이거 다시 주워야 되네. 춥 득템 개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파슬리를 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롬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롬나. 자 여러분 소스 한번 맞춰볼게요. 롬나 느끼의 리발. 에어프라이어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되발아진 개들에게 자 이 소스를 뿌려주는 겁니다. 촉촉해지자 촉촉 꼼꼼히 발라야 돼요. 꼼꼼히. 제가 또 꼼꼼하거든요. 꼼꼼한 사람들 미술 잘 그리잖아요. 그림 못 그리는데 별명이 피카소였어요. 꼼꼼해서.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지려주고 10분 정도 더 돌립니다. 또 닫어. 부탁한다 딱 10분만 일하자. 자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3 2 1 땡! 거의 맞췄다. 까비. 열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위에 밥풀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록 같네 생각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금게 콜라보 갈릭 버터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조각낸 게를 먹기 전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새겨들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짝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찾았다. 얘랑 아니네 찾았다. 입맛 필요 있나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넣는 라떼였어요. 제일 맛있게 먹을 거니까. 앉아서 먹을 필요 있나요? 그냥 서서 들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팔이 좀 롯나 아프겠지만 자 먼저 금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꽤 큰 사이즈를 자랑했던 금게인데 어차피 나한테 롯바 쉐이키였어요. 좋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 금게는요 등껍질 굉장히 얇아가지고 튀김이나 구워 먹기에 진짜 좋아요. 아니 이건 뭐 혁명 수준인데? 야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15만원짜리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돼. 너는 진짜 죽을 때도 아주 곱게 다 뻗었구나. 요마 여러분 이거는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진짜 베스트예요. 베스트 진짜 베스트. 자 다음은 꽃게 먹어볼게요. 꽃게 아주 거대해졌죠.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무슨 이것도 무슨 여보세요? 와 이 꽃게는 그냥 한번 물어봤어. 너도 나 물라고 했었잖아 이 새끼야.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맛은 꽃게가 훨씬 맛있어요. 금게보다. 단점이 꽃게는 등값이 너무 딱딱해서 강냉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이쪽 살 보세요. 너 진짜 최고다 덥서. 자, 또 꽃게 또 먹을게요, 꽃게. 죄송해요. 헌터팡이 예의 없는 새끼. 너무 맛있어서 공감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이게 한 게 아니라요. 갈릭 여기다 다닥다닥 달라붙은 거예요. 딱의 비새끼 마냥. 갈릭, 야릭. 제가 집게를 안 먹는 이유가요. 옛날에 이렇게 튀겨서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집게 먹었는데 시천장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일곱 바늘이가 꼬맸어요는 구라예요. 이러다 구라쟁이 되겠어? 자 마지막으로 버터가 아주 처발처발 되어 있는 녀석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금게, 갈리 버터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제가 먹을 때 리액션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어요. 약간 동남아 바닷가에 있는 테라스에서 먹는 외국 별미 같은 느낌?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다. 그냥 롯나 맛있다. 지금은 추워서 안 가시겠지만 혹시나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이런 게디를 잡는다면요, 집에 가져와서 뭐 된장국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손질해서 버터 넣어서 같이 구워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15만원에 사시면 됩니다는 구라예요. 제 안 팔 거예요. 너무 좋은 녀석이다. 오늘 영상 좀 힐링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내일 또 삼촌 배 타러 간다.